안녕하세요. 오늘은 KETA에 관련해서 리뷰를 해드릴게요. 생각보다 KETA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가지고요. 주변에서 영상을 보시고 되게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얘네들한테 좀 살을 좀 붙여서 좀 꼼꼼하게 리뷰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다시 리뷰하게 됐고요. KETA는 2021년 9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전자여행 허가서예요. 그러니까 과거 112개 국가들이 이제 무사증으로 그 국민들이 이제 무사증으로 입국을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KETA를 발급받지 않으면 항공기라든지 선박에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KETA의 발급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 7월 1일 바로 얼마 전이죠? 네, 홍콩이 더 추가가 됐어요. 이제 나라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발급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겠죠. 그래서 좀 미리 발급 받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최소 72시간 전에 발급 받으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여유 계시는 분들은 뭐 일주일 전에 발급 받으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지겠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저번에 올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제 여권번호도 틀렸고 제가 또 남성으로 기재돼서 수정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KETA는 수정이 불가피해요. 무조건 재신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신청 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수수료를 되게 궁금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수수료는 하나 10,000원이고요.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인적사항도 조금 변했어요. 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재신청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뭐 여권이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남은 여권이다. 그러면은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당연히 효력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조금 유효기간이 좀 길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쵸? 바로, 홈페이지.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이제 모바일 웹을 통해서도 하셔도 되는데 모바일 웹이 진짜 더 편해요. 확실히 더 편하고요. 왜냐면 거기에 사진을 올려야 되거든요. 이제 사진을 올려야 되는데 뭐 사진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홈페이지에서는 막 올라가니 안 올라가니 뭐 스캔도 받아야 되고 좀 귀찮은 게 좀 있잖아요. 근데 모바일 웹은 그냥 사진 딱 찍어서 바로 올리면 돼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바일 웹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네, KETA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되시는 분 바로 미국의 그 국적자이면서 뭐 한국 국적자이면서 뭐 그 복수 국적자라고 얘기하시죠. 네, 그런 분들 결국에는 한국 여권을 갖고 있냐 없냐의 그 차이인데요. 네,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사실 발급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또 이분들 중에서도 또 발급 받아야 되시는 분 계세요. 그 이유는 성별이 뭐 미국에는 뭐 제임스로 되어져 있는데 한국에는 뭐 상철이로 되어져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성함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생년월일이 또 다르게 또 기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KETA를 발급 받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부분 때문에 항공사에 전화를 이틀이나 했어요. 근데 이틀이나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계속. 바쁘시겠죠. 네. 여행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발급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그냥 발급 받았고요. 발급 받고 나서 이제 발권할 때 여쭤봤더니, 발급 받으시는 게 더 편하세요. 잘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발급 받는 게 더 나은 거였구나. 네. 그리고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이름하고 생년월일 두 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얘가 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증을 받아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확실히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10,000원에 2년 동안 편안하게 한국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추천합니다. 네. KETA를 그냥 발급 받으세요. 네. 그리고, 또 발급받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 바로,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계시는, 네. 바로, 주한미군 현역 군인이시고요. 이분은 아이디를 제시하면 되시고요. 또, 유효기간이 있는 ABTC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도, 네. 발급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외국인 소지증을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쵸? 그분들도, 네. 발급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주도만 난 여행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발급받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런데 제주도 갔더니 부산도 가고 싶고요. 여수도 가고 싶고 왜 강릉도 가보고 싶고 얼마 전에 청와대도 오픈했다는데 청와대도 한번 가보고 싶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분들은 또 꼭 발급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환승객들 그런 분들은 네, 발급받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런데 환승객인데 수화물을 네, 가져오셔야 되는 분 그래서 다시
네, 발권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KETA 네,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죠? 자, 신청 단계를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신청 단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내가 이제 입력을 할지 아니면 모바일 웹을 통해서 입력을 할지를 이제 정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이제 사진 올리기가 좀 편해서 모바일 웹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메일을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 이메일로의 결과가 바로 이제 통보가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권 정보를 입력하고요. 그다음에 신청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위부터 아래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그 다음에 이제는 수수료 결제를 하시면 되고요. 수수료는 10,000원. 네. 하나 10,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 진행이 됩니다. 네. 심사는 어떤 심사를 받을까? 이제는 궁금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바로 이제 얼굴 정보, 그 다음에 입국자 정보,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위험한지, 이제 위험도를 자동으로 분석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세 가지가 문제가 없다. 네. 바로, 네. 여러분의 이메일로 이제 결과가 통보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 중에서 막 한 개 이상, 한 개라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분석관이 정밀 분석을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분석을 통해서 불허를 할지 아니면은 조건부 허가가 날 수 있다고도 하네요. 그래서 입국 후에 재심으로 이제 인계가 돼서 다시 이제는 이 정밀 인터뷰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 그 리뷰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더 나은,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